안녕하세요, 려둑입니다. 오늘은 저 아는 형이 컴퓨터 수리를 해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업그레이드 겸 수리예요. 근데 이 안에서 유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거 뭔지 아시나요? 모르지? 이거 나도 한 10년 넘게 만에 본 거야. 요 제품이 뭐냐면 외장형 ODD 같이 생겼죠? 근데 얘가 바로 무려 SSD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요즘 SSD랑 비교를 하면 요만해요. 이렇게 굉장히 작죠? 두께도 작고 크기도 작고 요만합니다. 근데 얘는 500기가짜리고요. 얘는 무려 16기가짜리입니다. 엄청난 녀석이죠. 요 제품이 판매되던 시기가 아마 2009년도 정도가 될 텐데요. 16기가짜리가 한 10만원대 초반 정도에 판매됐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나오는 요 SSD랑 요 SSD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떻게 잘 보셨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버려. 그리고 저희가 SSD 120기가짜리를 그냥 넣어가지고 아는 형이니까 그냥 무료로 넣어가지고 그냥 쓰라고 이렇게 싹 세팅해가지고 드릴게요. 오늘은 유물 공개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